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잼입니다. 오늘 제가 엄청나게 예쁜 승무원으로서 제가 소속해 있는 뜰로그나 항공 여객기에 탑승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이에요? 많이 떨리네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지성 있고 예쁘고 뛰어난 실력의 스튜어디스라면 문제 없겠죠. 특히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타는 여객기가 프랑스로 떠나는 여객기래요. 그래서 제 불어 실력이 아주 빛을 보겠군요. 봉주. 네. 창피하네. 네. 여튼 저쪽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저랑 같이 탑승할 우리 선배님들 계세요. 뭔가 딱 봐도 이렇게 포스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눈도 초롱초롱하고. 여튼 일단 조언을 얻기 위해서 잠깐 말을 좀 걸어볼게요. 갑자기 불러? 아이 그냥 많이 떨려서요. 솔직히 좀 조언을 듣고 싶어가지고 말 걸어봤어요. 열심히 해. 민폐 끼치지 말고. 진상 손님들은 되도록이면 무시하고. 에? 그런 손님들은 어지간해선 말 안 듣거든? 계속 말싸움하면 다른 손님들도 컴플레인을 걸어야 되니까 엄청 귀찮아져. 알겠지? 어떻게 무시를 해? 무시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노하우나 이렇게 유하게 흘러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처음이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도 말을 걸어보죠. 안녕? 왜 부르니? 아 이게 첫 비행기라니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 나는 하나도 안 피곤한데? 그나저나 참 걱정이야. 어떤 부분이요? 나는 원래 일본 비행기가 내 담당이었는데 갑자기 여기는 날 넣었어. 하나도 모르는데 깨르륵. 뭔가 시작부터 불안한데. 이 선배는 믿지 않는 게 좋겠네요. 뭐야? 여러분 이제 슬슬 탑승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잠시 첫 비행 시작해보도록 하죠. 렛츠고!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여객기에 탑승하였습니다. 학창시절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을 때보다 더 떨리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제가 바로 오늘 안내방송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안내방송을 차리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네요. 처음 해봐가지고 실수해보는 거라. 연습 많이 했으니까 뭐 일단은 잘할 수 있겠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기장님께서 어젯밤 티얼스를 부르시고 목이 나가신 관계로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사람들 뜰로그나 항공 31편을 이용해주신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항공기는 인천공항을 이륙하여 고도 3미터? 3미터 시속 1km 시속 1km로 안전하게 순항 중에 있습니다. 목적지 파리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약 5분이 소요되어 오전 오후 시 31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는 안전을 위해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으나마 아름다운 사람들 뜰로그나 항공과 함께 파리까지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여러분들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실 수 있도록 저희 승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 왜 이렇게 긴 거야? 여튼 나름 되게 깔끔하게 대사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되게 깔끔하게 안내했으니까 뭐 문제 없겠지? 그럼 조금만 있다가 이제 승객석에 가서 좀 둘러봐야겠다. 아니야 그냥 바로 가보자. 승객님 승객분들 잘 계시나. 우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 기분 탓이지? 뭐야 언니! 언니! 네 우리 꼬마 친구 무슨 일인가요? 그 화장실은 어디로 가야 해요? 화장실은 통로 끝으로 가다보면 나온단다. 앞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어요. 아 저 끝으로요? 아 옆에 어머니가 벌써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언니! 나랑 같이 화장실 가주면 안 돼? 혼자 가기 좀 무서운데. 두 개 중에 골라야 되네요. 그래 위험하니까 언니가 같이 가줄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오케이. 그 위험하니까 언니가 일단 같이 가줄게. 헤헤 언니 고맙습니다. 일단은 부모님께서 확실히 주무시는 것 같죠? 애엄마 쿨쿨이니까. 예,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같이 가줘야겠네. 그럼 잠시 화장실로 끄고 저 뒤쪽은 일래. 아유 애는 요 안에 내가 잘 이제 데려다 줬네요. 여튼 이 쿠키도 주던데 되게 착한 애인 것 같아. 뭐야 저쪽에서 들리는데? 뭐야 애가 우는데? 야 뭐야
아니, 누나. 내가 오는데 아, 이상해. 내가 길 가다가 누나. 야, 잠깐만 얘 앉아 있어봐. 부모님하고 얘기 좀 하게. 내가 이걸 주었는데 이게 내 머리 같아서 너무 슬퍼. 괜찮아. 잠깐만. 저기요 승무원. 아 예? 저 무슨 불편 있으신가요? 자녀분께서 막 울고 있는데. 아이 애가 배 아프다잖아요. 승무원이라는 사람이 애 배 아픈 걸 파악도 못하고 지금껏 뭐 하고 있었어? 아니 저 그게 배 아픈 거 어떻게 하다 말을 안 하는데 승무원 초능력자야? 어? 뿌잉! 어? 아이 엄마 승무원 아가씨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자녀분 배탈약은 제가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옮겨줘. 아 예? 뭐 옮겨줘요? 우리 비즈니스석으로 옮겨줘. 빠도 옮겨줘라. 아니 승객분들께서는 이코노미석으로 예매하셨는데 비즈니스로 어떻게 옮겨드립니까? 애가 아프다잖아. 자리가 안 좋으니 애가 아픈 거라고. 누나 응? 저 배가 아파요. 아 진짜? 아까는 돌머리 보고 울었다며. 언니야 사실 배가 아팠어. 그래. 아 그래? 그러면 저 좋은 자리로 가야 되나? 아 근데 막 자리 이렇게 막 아무 데나 옮겨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야 당연히 그거 아 안 됩니다. 그 원칙상 불가합니다. 그렇지 안 되는 거지 누나. 그럼 당연하지. 그 대신 누나가 배탈약이랑 그런 거는 챙겨줄게. 에이 아깝다. 이거 봐. 야 수상했어. 여튼 비즈니스 속도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저런 진상곡이 다 있어? 여러분들 잘 계시나? 나나나나 잘 계시나? 뭐 일단 다시 힘내야겠다. 아자. 비즈니스 속. 아 승객 여러분 불편한. 뭔 소리야 저것도? 어? 어머. 어? 뜰로그? 에? 뜰로그요? 저 부르셨어요? 뜰로그? 여기 내 너. 에? 너 일로 와봐 너. 저요? 네 너 라면 먹고 싶어 라면. 아. 라면! 아, 네, 저 술 취하셨나봐. 저희 라면이래. 저희 항공에서는 라면을 기내식으로 제공해드리긴 합니다만, 뭐 드시겠어요? 라면 좋대요, 그! 아, 승객님께서 지금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좀 주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뜰로그! 저 뜰로그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저 괜찮으시죠? 뜰로그! 아, 네, 그 당근라면 어떠세요? 숙취해소에 그 좋을 것 같은데? 아, 최고. 아, 이분 연기가 아니라 지금 진짜 취한 것 같은데, 진짜. 진짜. 한 대 때리고 싶... 진짜. 아, 이거 안 되겠네. 안내 방송 한번 해야겠네. 저기요! 아저씨! 이거 안 되겠다. 안내 방송 한번 해야겠다, 뒤에 가서. 아,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한 손님이 많아? 이게 아직 화장실에서 안 나온 똥사나? 자, 승객 여러분! 과도한 과음은 기내에서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괜찮아요? 예수님? 힘드니? 네, 뭐, 안 힘드네요. 이 정도 가지고 몰려. 물이나 마시고 좀 쉬어. 앞으로도 열심히 굴러야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튼 오늘 극한 직업 승무원 편이었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진상 고객님들 없었는데, 이제 또 상황극이니까 과도한 과장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하지만 제가 그 미국에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뭐 얼마 전 아니 두 달 됐는데 여튼 그 장시간 비행을 하는데 승무원분들이 진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잠깐 쉬고 막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되게 뭐랄까 되게 혼자 이렇게 저는 막 자다 깨다 했는데 그 자다 깨다 하는 것도 죄송하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열심히 저희를 위해 일해주시는 예쁘고 멋진 승무원분들 감사합니다. 저희의 편안한 비행을 위해. 여튼 그분들께 영상을 바칩니다. 영상 바치려면은 당근라면 가져오라는 수연이 한 대 쳤어야 되는데 아깝네.
네, 여러분 모드 어드벤처 극한 직업 승무원 편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알파벳 I 표시 또는 땡땡땡 점 누르면 재밌는 투표도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래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모드 어드벤처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